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월드커피 배틀의 온라인 투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 그렇다면 지난주 커피 업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서울 카페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2018 카페리안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카페리안은 오는 11월에 열릴 서울 카페쇼의 공식 서포터즈로 총 30명이 선발되었으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각 카페리안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관점에서 카페쇼를 소개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서울 카페쇼, 카페리안을 통해 알아보세요.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카페들은 다양한 머그컵과 유리잔을 사용하는데요. 이를 몰래 가져가려는 일부 고객들이 있어 골머리를 앓는 카페들이 많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처럼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 주문 처리, 설거지를 하고 나면 두세 잔씩 없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크게 매장용이라는 표시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머그컵, 집으로 말고 카운터로 가져다 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디카페인 커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스타벅스 디카페인 커피의 총 판매량이 전체 커피 음료 중 8%에 달하며 동서식품의 맥심 디카페인 커피 믹스의 판매량은 작년 대비 150%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더 다양한 디카페인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카페인 제품은 97% 이상의 카페인을 제거했다는 의미로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 민감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은 이 점 기억해두세요. 코카콜라가 글로벌 2위 커피 체인점 코스타 커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이번 인수권으로 39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조 6천억 원의 값을 지불하게 되며 이번 매각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세계 1위 음료 브랜드가 세계 2위 커피 브랜드를 가지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커피업계의 압도적 1위였던 스타벅스,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스타벅스 1호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타벅스 1호점은 밀라노에 위치하며 700평의 규모로 이제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토리 매장으로 운영됩니다. 30개국에서 가져온 희귀한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여 독특한 커피를 연출할 예정이며 커피뿐만 아니라 전문 바텐더들이 만드는 100여 가지의 스페셜 칵테일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문화를 고려하여 피자와 아이스크림도 판매한다고 하니 근처를 여행 중이시라면 반드시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FDA, 미국 연방식약청이 커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비과학적이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을 유발한다는 커피의 아크릴 아마이드는 과자, 빵, 튀김류에 함유된 정도로 미량이며 커피 섭취로 암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도 FDA와 같은 입장이라고 합니다. 발암물질 걱정에 커피를 참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참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와 코코아 향이 곁들여진 스테이크 조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의 풍부한 풍미와 함께 묘한 쓴맛을 더해주어 중독성 있는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에스프레소 한 잔과 칠리 파우더, 코코아, 마늘, 쿠민, 설탕, 회향, 올스파이스 4스푼, 호저소금 2스푼, 후추 1스푼을 섞어 스테이크에 바른 뒤 1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다만 우리 입에는 조금 짤 수 있으니 소금은 알맞게 조정하세요.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단풍은 보름 후부터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긴 더위 끝에 물드는 단풍, 너무 빨리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